백화점 공사를 하다가 온천수가 터져서 부랴부랴 설계가 변경됐다 하더라.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주말이면 앉을 자리 없이 북적이던 우리 동네 사랑방. 모두가 발가벗고 알몸을 드러내던 평등한 장소. 바로 대중목욕탕입니다. 이젠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목욕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가 백화점 부지를 개발할 당시의 고민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문화공간을 어떻게 하나의 건물에 담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또 부산의 이 지역 상권을 좀 어떻게 확장해서 이 외지 고객을 유입해서 이제 백화점을 성공시킬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던 고민을 할 당시에 마침 해운대 일대를 이제 파면은 온천이 잘 나온다라는 소문이 많이 지역 일대에 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온천공을 한번 뚫어보자라는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천 개발로 방향을 잡고 이제 온천 시추를 하게 됐는데, 이 두 번의 시추에서 굉장히 운이 좋게도 두 번 모두 온천수가 터져 나와서 저희가 스파랜드 개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스파랜드를 둘러싼 재미있는 일화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백화점 부지는 옛 수영공항 부지입니다. 19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아서 부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비행기에 내리면서 어떻게 이 거룩한 땅을 함부로 밟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땅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비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이제 스파 개발에 착수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의 온천공 뚫었는데 두 번 모두 온천수가 터져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번의 시추에서 모두 온천수가 터져 나온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 때문에 이 스파랜드의 탄생이 이 교황의 입맞춤에서 비롯된 신의 축복이 아니냐 하는 이제 비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네.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사랑받아왔기에 부산의 온천지에는 다양한 전설과 비화가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동네 온천의 백학전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다리를 다친 학이 내려와서 그 온천에 며칠 동안 발을 담고 있다가 가는 걸 보고 다리를 다치신 우리 그 할머니가 그 온천에 가서 발을 담그고 치료하다 보니 나았다는 그런 백학전설이 있고, 백록전설은 뭐냐면 사슴이 아니 한 곳마다 항상 쉼터가 있는 거예요. 그 쉼터에 가서 그 주민들이 그 쉼터를 파보니까 그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전설이 백록전설로. 줄거리는 다르지만 두 전설에는 온천이 품은 신비한 효험을 향한 옛 사람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현대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성군과 그다음에 망원의 심승군이 위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저희들 어르신들은 모여 오시면은 한 서너 잔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줄 달아가지고 신장에 어떤 그 무슨 주머니 찬 사람들, 예. 그다음에 뭐 자기가 아토피 환자들도 예. 수도보다는 언제 온천의 효과가 좋으니까. 온천에는 진성여왕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릴 적부터 천연두를 앓았던 진성여왕이 해운대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며 병을 깨끗이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청사포의 문둥이골짝 전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운대 온천이 나병의 특효라고 알려지며 전국의 나병 환자들이 해운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모여 살던 와우산의 마을에는 문둥이골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2006년 문을 연 해운대 온천센터의 전신은 할매탕입니다. 해운대 온천 최초의 대중목욕탕인 이곳은 유독 할머니들이 많이 찾아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는데요. 온천수의 치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돌자 아픈 부위만 탕에 담그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치병을 목적으로 온천을 찾은 이야기는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국여지 승람에는 병자들이 줄을 지어 동네 온천을 방문해 병을 치료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가 하면 조선왕조실록에는 백성부터 왕족에 이르는 다양한 이들이 치료와 요양을 위해 온천지를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부산 온천의 인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부산이라는 지역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 도두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자연 자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네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이 됐고 또 해운대 쪽도 동시에 개발이 이제 많이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온천 11곳을 뽑았는데 그 11개 중에 이 해운대와 동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또 일본 사람들로부터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9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연간 온천 이용객 수가 집계일의 최고치인 6,38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부산 온천을 이용한 인원은 17개 시 도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991년 개장한 허심청에는 매년 90만에서 100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2004년에는 목욕물이 부족해 다른 목욕탕을 사들일 정도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온천 이용객은 이전의 60% 수준으로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2022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며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팬일 끝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객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80% 정도 지금 오고 계시다고 보면 되죠. 80만 명 왔으니까. 네, 스파랜드는 오픈 이후에 꾸준히 연간 이용객 50, 60만 명대를 유지를 하다가 팬데믹 종식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2023년 지난해에 이용객 수 약 63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객수가 9% 이상 신장을 하면서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외부들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비율은 약 한 8%, 9%, 8% 정도를 차지했어요. 최근에 스파랜드 이용객 중에서 외국인 고객 비중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 개장 당시에 외국인 입장객 비중이 한 20% 수준에 머물렀는데 최근에는 한 3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게 일본의 주요 연휴인 골든위크 같은 또 특정 기간에는 스파랜드를 찾으시는 세 분 중 한 분 이제 외국인일 만큼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조선 시대부터 일본인들이 즐겨 찾았던 부산 온천. 외국인에게도 100년 넘게 사랑받고 있었네요.